실손보험에서는 40%만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40%는 비급여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미적용시인지 아니면 의료보험 미가입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임에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실손보험에서 40%만 된다는 내용들을 흔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40%만 보장이 된다는 이 내용은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실손보험에서 40%만 보장이 된다는 내용은 의료보험 적용이든 의료보험 미적용이든 혹은 뭐 비급여든 급여든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의료보험 미가입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지역가입자든 아니면 직장가입자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급여든 비급여든 모든 혜택을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흔히 병원비 보장이 의료보험 적용의 급여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에 합쳐진 금액이 병원비가 산출되거든요. 이 금액에서 뭐 입원 시에는 90% 80% 혹은 통원 시에는 25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손보험에서는 뭐40% 보장받는다는 이 뜻은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미가입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해외에 거주됐다가 국내에 와가지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병원비가 높게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90% 80% 보장이 되면 워낙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고자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40%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의료보험 미적용이나 혹은 비급여 부분들은 40%만 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치료 목적인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40%만 보장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Nope.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해외에 있다가 국내에 왔는데 건강보험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40%만 보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